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짱구요와 펑페쥐는 자신이 조직원이자 은행이 내부자였던 마위천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큰 주머니에 현금을 그냥 빼곡빼곡이 쑤셔 넣어서 메고 나오는 거죠. 이어 밖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는 비상인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 얍디얇은 여성용 자전거였죠. 그 둘은 큰 주머니를 자전거에 그냥 아슬아슬하게 싣고는 겨우겨우 밀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까마득한 밤이었고 때에는 겨울이고 중국 동북부라 보니 큰 눈이 그냥 펑펑 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눈길은 그냥 걸어도 미끄럽겠는데 자전거를 끌고 또 그 위에 큰 주머니까지 있으니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휘청거리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그들 뒤에서는 상향등을 켜고 으응 하는 소리와 함께 큰 트럭 한 대가 지나갑니다. 갑자기 당황해 난 그 둘은 자전거와 함께 털썩 넘어지고 말았던 거죠. 그러자 주머니에 있었던 현금들이 그냥 우르르 떨어져 나왔고 그 둘은 부랴부랴 주워 담고 있었답니다. 이어 지나가던 트럭은 그들 앞에서 멈춰 섰고 트럭 기사는 차에서 내립니다. 그거 미안하오. 나 때문에 넘어졌지. 그 트럭 기사는 도와주려고 다가오는데 짱구요는 재빨리 앞에서 막아섭니다. 아유, 그거 괜찮으니까 어서 가던 길이나 가보시오. 네, 하지만 그 트럭 기사는 짱구요를 빤히 쳐다보며 또 연신 미안하다고 했었답니다. 요놈 봐라. 이놈 말을 잡아야 되나? 짱구요는 허리 뒤춤에서 비수를 거머쥐고는 트럭 기사 쪽으로 다가갑니다. 이어 거의 다가가고는 비수를 뽑으려 하는데 문득 저 멀리에서 노인 몇 명이 있는 게 보였답니다. 그 노인들은 전등 밑에 앉아서 장기를 두고 있었는데요. 이어 모두 다 짱구요 쪽을 바라보며 구경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짱구요는 칼을 뽑지는 못했고 그냥 그 나그네를 보내주게 된 겁니다. 그렇게 짱구요의 얼굴은 그 트럭 기사와 노인들한테 그대로 보여지게 된 거였죠. 사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용의 선상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그러게 왜서 자전거로 옮길 생각을 다 했을까요? 펑페쥐는 이어 부랴부랴 떨어진 돈을 다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그 둘은 또다시 출발합니다. 그 큰 돈 주머니를 자전거 뒤에 앉는 부분에다가 싣고는 짱구요가 뒤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펑페쥐이 핸들을 잡고 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냥 딱 봐도 그냥 수상한 티가 팍팍 났었죠. 그렇게 짱구요와 펑페쥐는 중국인민은행을 터는데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 우다렌스시뿐만 아니라 전 흥룡강에서까지 그냥 발칵 뒤집힙니다. 뭐? 중국인민은행이 털렸다고? 그것도 5명이나 죽으면서까지? 야, 이게 뭔 소리야? 야, 빨리 애들 풀어라! 전 흥룡강성 경찰 인력을 모두 동원해라. 이거 퍼뜩퍼뜩 해결 못하면 우리 다 모가지다 알았니? 네, 이어 좀 한다 하는 형사들은 전부 다 투입되게 됩니다. 경찰들은 수사 도중에 이번 사건은 은행 내부자가 있다고 단정 짓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취소한 은행 과장도 체포를 당하게 됐는데요. 이어 경찰들은 곧바로 그 은행 과장의 입에서 마위천이 이름을 듣습니다. 네, 바로 이 마위천이 과장과 맨날 졸라서 그 비밀번호를 취소해달라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마위천도 금고 안에서 죽었는데 그건 또 왜지? 하고 그냥 모두가 의문을 품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들한테는 큰 단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은행경보 장치였는데요. 이 파괴된 은행경보 장치에서 남모를 지문 3개가 발견되었던 겁니다. 네, 글쎄 그곳에 오른쪽 가운데 세 손가락의 지문이 나왔던 거죠. 이어 중국인민은행이 모든 직원들이 지문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짱구요는 비록 다른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같은 은행 교통이라 보니 다들 그냥 소식이 금방금방 전해지게 됩니다. 뭐? 은행 경보 장치에 지문이 남았다고? 아니 그건 내가 훼손하였는데? 장갑을 끼고 작업했는데 지문이 어떻게 남게 되었지? 네, 이어 집에 돌아온 짱구요는 온갖 그냥 근심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어디 보자. 그 지문을 알았다고 해도 설마 낸 데까지 어떻게 검사하러 오겠니? 근데 하지만 정말로 낸 데까지 검사하러 오면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
짱고요는 고민하던 끝에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짱고요는 뜨겁게 뜨겁게 달궈진 다리미를 들더니 치익 하고 왼쪽 손이 손가락들을 그냥 찢었다고 합니다. 네, 그냥 그 상상만 해도 아찔했죠. 겁나 아프긴 해도 지문들은 없어졌겠죠. 그제야 짱고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시름을 놓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 남겨진 지문들은 오른손이었는데 이놈은 왼손을 지진 거였습니다. 왜냐면 누가 짱고요한테 알려줬는지는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짱고요는 그렇게 헛소문을 듣고는 왼손을 지지게 되었던 겁니다. 네, 하지만 설마 어떻게 짱고요한테까지 검사가 오겠나요? 근데 그 설마가 사람을 잡는 겁니다. 바로 한 트럭기사가 수상한 사람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네, 바로 그 짱고요의 얼굴을 그대로 본 트럭기사였죠. 뭐이라고? 아주 수상한 두 놈이 자전거에다가 돈주머니 같은 거 싣고 가는 거 봤다고. 야, 니 어제 돌았니? 아니, 감은 모조리야. 은행 금고를 터는 놈이 여성용 자전거로 돈을 나르고 있다고? 네, 처음에는 경찰들도 믿지를 못했지만 신고가 들어왔으니 수사는 해줘야겠죠. 하여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형식상 그 부근에 가서 조사를 해봅니다. 하지만 이때 또 면바로 그날 밤 그곳에서 장기를 두던 노인들을 발견하였고 그게 진짜 사실이란 게 밝혀지게 됩니다. 이어 경찰들은 그 트럭기사와 노인들의 기억을 이용해서 인물 초상화를 그려냅니다. 그리고는 신문이나 TV에 그냥 체포령을 내는 거죠. 그 인물 초상화는 짱고요와 매우 흡사하여 그의 은행 동료들이 바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자 경찰들이 짱고요가 근무를 하고 있던 은행으로 곧바로 들이닥치는 거죠. 하지만 짱고요는 이미 뭐 손가락에 지문을 다 지웠으니 시큰둥해 합니다. 그래, 경찰들이 왔니? 왜? 나를 수색하려고?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는 왼손을 내밉니다. 근데 이거 어찌니? 아니, 내 맨바로 며칠 전에 이 요리를 하다가 이 왼쪽 손가락들을 다 다쳐버렸단 말다. 야야, 그럼 미안하게 됐다야 하면서 느슨해 합니다. 뭐? 괜찮다야. 우리가 원래 보려고 한 게 오른손이었거든. 아니, 누가 왼손이라대, 어? 야, 그 오른손 빨리 내놔봐라. 어? 뭐라고? 순간 짱고요의 얼굴색은 창백해집니다. 이어 짱고요는 와들와들 떨면서 오른손을 계속 깊숙이 넣고는 빼지를 않았답니다. 그러자 경찰들은 강제로 짱고요의 손을 빼서는 손가락을 펴고 지문을 찍었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지문들은 일치하지를 않았답니다. 에? 이건 또 왜죠? 네, 사실 그 지문들은 짱고요가 남긴 게 아니었고 바로 며칠 전에 그 경보 시스템을 점검하던 기술자가 남긴 거였답니다. 하여 비록 짱고요는 풀려나게 되었지만 그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놈이 지절로 왼손이 손가락들을 다 지져서 그 지문을 없앴잖아요. 그리고 또 오른손을 내놓으라고 하니 협조도 안 했잖아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답니다. 그렇게 수사는 잠깐 방향을 잃게 되었는데요. 이어 경찰 측은 또 한 가지 단서를 찾아냅니다. 네, 그건 바로 짱고요 일당이 작업에서 사용한 엽총이었죠. 경찰들은 수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한 신고를 받게 되었답니다. 바로 짱진숭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놈은 자신이 엽총을 도둑맞혔다고 신고를 했답니다. 네? 이건 또 뭔 일이었을까요? 사실 이 일도 짱고요 일당이 그 쫀쫀한 성격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짱고요는 검사를 진행할 때 사용하게 될 총을 물색했다고 합니다. 보통 그 시대에는 총기 허가증이 있어야 총기를 소지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짱진숭은 총기 허가증도 없이 요 비밀리에 자신이 총기를 팔아버리려고 했었답니다. 그러다가 짱고요 일당과 거래를 하게 되었던 거죠. 가격을 좀 흥정을 하다 하다가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뭐? 총이 5,000위엔이나 한다고? 아니, 좀 어떻게 싸게 파오? 그거 보니까 새 총도 아닌데 뭘 그렇게 비싸게 팔려고 그래요?
네, 이런 3륜 차례살 돈이 아까워서 자전거로 은행을 터는 놈들한테 5천 위엔을 내놓으라고 하니 말이 안 됐던 거죠. 그렇게 가격이 맞지 않게 되자 짱고요와 짱진숭은 기분 안 좋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요. 그럼 그 총은 어떻게 구했던 걸까요? 여기서 또 어이가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짱고요와 펑페쥐는 돈을 주고 사기는 아까운데 또 그 사이에 꼭 필요했던 총이었으니 새 거를 쓰게 됩니다. 이어 며칠 뒤 깊은 밤이었습니다. 짱고요와 펑페쥐는 조용하게 짱진숭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글쎄 그 옆 총을 도둑질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 바로 이튿날 짱진숭은 자신이 옆 총이 도둑 맞았던 걸 발견하게 되었고 무조건 짱고요의 짓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어 노발대발해서 짱고요를 찾아가는 거죠. 어이 짱고요 이놈아 돈이 없으니 어? 아예 뭐 내 총을 도둑질을 해가니? 야 좋게 좋게 말할 때 내 총을 내놔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짱고요는 응? 뭐 총? 무슨 총? 아, 그 저번 날에 우리가 구매하려고 했던 그 총 말이지. 야 이거 봐라야 우리가 5천 위엔을 겨우 장만해서 오늘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그 총을 잃어버렸니? 아이쿠야 아쉽구나야. 네 짱진숭은 완전 빡쳐 있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짱고요가 도둑질해 갔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었고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도 못하니까요. 네 왜냐면 짱진숭 이놈도 총기 허가증이 없이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짱진숭은 그냥 꽁 하고 참고 있었는데 바로 이 큰 사건이 터져버린 거였습니다. TV에서는 대대적으로 사건에 대해 방송 나오고 그 총기 유형도 나오게 되었답니다. 어? 저거 뭐야? 짱진숭은 버럭 겁을 먹게 됩니다. 바로 그 자신이 도둑질 맞은 엽총과 똑같은 거였죠. 잘못하다가는 그 불똥이 자신한테도 튈 수 있다는 걸 느끼고는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한 겁니다. 자신이 엽총이 짱고유와 펑페쥐한테 도둑질을 당했었는데 그 TV에 나왔던 엽총이랑 아주 브랜드가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짱진숭이 잃어버린 엽총이 강도 현장에서 사용된 엽총이란 걸 증명해내면 되겠죠. 네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경찰들은 짱진숭한테 전에 그 잃어버린 엽총으로 쏘았던 탄피가 아직 남은 게 있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짱진숭은 자신이 창고 안을 그냥 샅샅이 뒤져서 겨우 하나를 찾아냈답니다. 이어 경찰은 그 탄피와 은행 강도에서 발견됐던 탄약을 검사해보니 바로 똑같은 총에서 쏜 거란 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젠 그 혐의가 아주 확실하겠죠. 이어 곧바로 짱고요에 대해 두 번째로 체포를 진행합니다. 경찰에 불려간 짱고요는 이번에도 얼굴색 한번 안 변했다고 합니다. 네 이미 이렇게 될 걸 예측하고는 짱고요와 펑페쥐는 이미 그 모든 말을 다 맞춰놨기 때문이었죠. 총에 관한 건 자신들이 도둑질한 게 아니라고 그냥 죽어도 딱 잡았답니다. 얘네가 아니라고 딱 잡았더니 경찰들도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이후 짱고요를 풀어주게 되었지만 펑페쥐는 안 풀어줬다고 합니다. 네. 왜서일까요? 얘네 페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짱고요는 그나마 반듯하게 생겼는데 펑페쥐는 딱 봐도 그냥 나쁜 일을 하게 생겼잖아요. 이럴 때는 페이스도 이렇게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짱고요에 대한 수사는 멈추지를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경찰 측은 우연히 짱고요의 집에서 수면제 한 통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한 통이 수면제에는 여섯 알이 비었고 짱고요의 와이프랑 자초지종을 묻게 되었다. 네? 수면제요? 아니 우리 집에는 수면제를 먹는 사람이 없는데요? 글쎄 은행이 털린 날에 남편이랑 저녁 식사를 하였거든요. 하지만 식사가 끝나자 왠지도 모르게 그냥 잠이 스르르 들어서 그냥 아무 정신도 없이 잠만 잤어요 라고 그의 부인은 대답합니다. 그래 바로 이게 다. 이어 경찰들은 짱고요를 세 번째로 체포하게 되었으며 그 수면제의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짱고요는 한숨을 풀 내쉬면서 我千算万算 还是被那人误啊 라고 그냥 한탄하였답니다. 그 뜻인즉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짜고 설계를 잘 해놔도 마위천처럼 자기 집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게 되는구나 라고 한탄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짱고요는 사건이 모든 과정을 샅샅이 얘기를 하였고 300만 위엔의 현금은 펑페이쥔 집이 뒷마당에 그 석탄더미 안에 있다고 자백을 했답니다. 그 현금들 중에
말 위에는 그들이 이미 소비를 하였었고 나머지 현금들은 경찰이 찾아내게 됩니다. 그 실제 찾아내고 좋아서 그냥 환호하는 경찰들 모습은 역시 저희 유튜브 채널이 커뮤니티 안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나게 될까요? 아닙니다. 또 기막힌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작전을 설계하고 계획한 마위천은 억울하게 그냥 뒤통수를 맞고 죽었죠. 그런 마위천보다 더더욱 억울하고 더더욱 불쌍한 한 남자가 있었답니다. 바로 이 차이하이토우였습니다. 얘는 1회에서 제일 처음에 잠깐 나왔다가 이번 작전에 껴들지도 못했습니다. 얘는 사실 겁이 많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성격이었는데 정작 작전을 시작하려 하니 못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뒤에 뉴스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였죠. 아이쿠야, 쟤네가 진짜로 성공했냐? 아, 이럴 줄 알았다면 나도 저기에 참가했겠는데. 그러면 그냥 한 방에 100만 위엔을 버는 건데 말이다 라고 또 그냥 땅을 치면서 후회했답니다. 네, 하지만 또 다시 곰곰하게 생각해보니까 아니 잠깐만, 제일 중요한 작용을 냈던 마위천도 내가 소개를 시켜줬으니까 성공한 거고 이 중요한 모든 비밀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입막음 돈이라도 받아야 될 게 아야 라고 또 돈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자 차이하이토는 짱고유한테 당당하게 달려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한 거였죠. 뭐라고? 돈 달라고? 그래 그래, 니도 뭐 입을 다물려면 고생해야 되는데 줘야지, 줘야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경찰들이 좀 잠잠해지면 그때 가서 내가 챙겨줄게 하고는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짱구유의 눈에서는 살기가 차넘쳤죠. 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눈마가 은행을 털 때는 쫄아서 못하겠다던 게 뭐? 이제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아 참, 저 눈마 얘기를 안 했더라면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었겠는데 또 자기를 죽여달라고 애원하고 있구나. 네, 사실 그번 작전을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차이하이토는 매우 위험한 처지였는데요. 하지만 이놈은 그것도 모르고 아예 지 쪽에서 먼저 찾아가서 돈까지 내놓으라고 한 거였습니다. 이어 짱고유는 도끼를 품에 품고는 차이하이토를 잡으려고 그 엄동설 안에서 이틀 동안이나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끝내는 못 잡았고 본인이 먼저 경찰들에 잡힌 거였죠. 하여 경찰들한테 불었던 바에 차이하이토도 함께 불었다고 합니다. 차이하이토라는 놈도 있는데 그 놈도 함께 작전을 계획했고 돈도 함께 나누려고 했다고 진술했답니다. 결국 짱고유와 펑페이쥐 강도죄와 살인죄로 하여 사형을 집행하게 되었으며 차이하이토도 그 일을 도왔다는 이유로 함께 총사를 받았답니다. 네, 우리 차이하이토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때요? 그 실제 사건을 다 이해하니 왠지 좀 불쌍해 보이죠? 모든 사건에 끼지도 못했고 피는 한 방울도 안 묻혔고 319만 위에는 구경조차 못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총알을 먹었던 겁니다. 네, 그러게 왜 또 욕심을 부려서 이 화를 가져오게 된 거였을까요? 네, 이렇게 중국 시대의 은행 강도 짱고유 일당의 이야기 막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에서 또 짜잔!